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식곤증이 너무 심하다면 이런 질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식곤증의 원인과 함께 또 우리가 식곤증이 너무 심할 때 의심해야 할 질환, 그리고 식곤증을 이기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막 졸립고 피곤해지는 증상, 바로 식곤증이죠. 식곤증의 원인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혈액들이 위장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저녁에는 별로 식곤증을 못 느끼는데 왜 점심만 먹고 나면 식곤증이 더 심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후가 되면요, 우리 몸속에 그 생체시계가 마치 야간과 비슷한 상태로 신체 기능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쭉 생활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왔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생체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살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딱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오후 시간쯤이 되면 그 시간이 딱 야간과 비슷한 상태의 그 신체 기능이 딱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식사까지 딱 하게 되면 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점심을 먹고 나서 식곤증이 가장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곤증이 물론 누구든지 다 조금씩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심해서 정말 식곤증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 정도 되신다면 한번 다른 질환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피로를 쉽게 느끼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 때문에 이 식곤증이 더 심해진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간입니다. 지방간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간염이 생겨갖고 그간 수치 아시죠? SGOT, PT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 굉장히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특히나 식곤증 같은 그런 거 겹쳤을 때 피로감이 너무 심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빈혈이죠. 빈혈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한데 식곤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도 피곤하고요, 떨어져도 피곤합니다. 아무튼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우리가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식곤증이 더 심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류마티스 질환이 있죠. 이것은 온몸에 어떤 염증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거나 또는 자율신경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도 우리가 피로함을 쉽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식곤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식곤증이 너무 심하다,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 정도면 이런 질환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식곤증인 경우에는 해결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침밥을 좀 챙겨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점심 때 과식을 하게 되죠. 과식을 하면 아무래도 식곤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에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점심을 좀 간단하게 드시면 식곤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식후에 가벼운 산책, 또 햇볕을 쬐면서 리듬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리듬 운동이 바로 걷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 걷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밤에 숙면을 도와주고 그러면 또 낮에 덜 피곤하기 때문에 식곤증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정말 피곤하시다면 점심시간에 잠깐 15분, 한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짧은 낮잠은 오후에 식곤증을 확 줄여주면서 오후에도 우리의 몸과 뇌의 기능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식곤증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식곤증이 너무 심하시다면 이런 병도 한번 검사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식곤증 잘 해결 나가시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